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재미난 소식을 전해드리는 치키치키치키게임입니다. 오늘은 히트맨3의 리뷰, 사이버펑크 게임 CD 반값 세일, 스카이림 PS5에서 초당 60프레임으로 돌리기, 그리고 퍼부지에서 출시될 3가지 게임에 관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렛츠 고!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부터 12시간이 지나면 히트맨3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각종 게임 리뷰어들이 리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히트맨은 덴마크의 게임 개발사 IO 인터랙티브의 게임 시리즈입니다. 암살자 주인공 코드네임 47을 조종하여 목표를 처치하고 탈출하는 것이 목표인 게임입니다. 잠입 방법이나 암살 방법을 유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가 독보적인 게임이며, 암살 게임답게 코드네임 47이 내는 소리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NPC의 반응이 섬세하게 짜여 있어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하며, 플레이어는 NPC의 행동을 분석해 기회를 노리는 것이 플레이의 핵심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에픽스토어, 그리고 스테디아에서 2021년 1월 20일에 출시가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한글 지원 소식이 없어서 유저 패치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함께 리뷰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을 확인해 볼게요. VG247의 리뷰입니다. 점수는 100점을 주었고요. 히트맨 1, 2, 3를 개별적으로 보면 히트맨3는 많은 다양성과 할 일이 많아 좋은 가치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월드 오브 어세시네이션 3부작, 히트맨3는 3부작 중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느낌입니다. 코드네임 47에게 적합한 결말이며, IO가 제임스 본드로 무엇을 하는지 또는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지금이 1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 게임은 2021년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엄청 좋게 표현하네요. 다음은 플레이어2의 리뷰입니다. 점수 역시 100점입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게임과 다르게 멋지고 만족스러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히트맨3는 스토리와 개발 기술의 정점으로 모든 곳에서 팬들을 기쁨으로 웃게 할 것입니다. 다음은 70점을 준 스티바이버의 리뷰입니다. 히트맨3는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플레이하는 동안 내내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개선과 반복에 대한 나의 바람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 플레이는 항상 그랬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 시리즈는 게임 플레이 공식을 다소 향상시키려는 유일한 시도로 시대를 따라잡지 못했으며, 2012년에 출시된 히트맨 앱솔루션을 매우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밌지만 별로라고? 다음 역시 제일 하점인 70점을 준 코믹북닷컴의 리뷰입니다. 히트맨3는 내가 나쁘다고 말할 만한 게임이 아니지만 나를 놀라게 하는 부분은 부족했습니다. 화려하고 새로운 속편이라기보다는 확장팩처럼 느껴집니다. 몇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게임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라며 PC 부분에서는 평점 88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PS4의 리뷰에서는 새로운 VR 모드에 관한 칭찬이 있었으며, 플레이 타임이 조금 짧다는 이야기를 하며 평점 81점을 받고 있습니다. PS5에서는 이보다 좋은 84점을 평점으로 받고 있습니다. 엑스박스 1의 리뷰는 아직 없으며,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는 PC 버전과 비슷한 내용과 점수로 87점을 받았습니다. 리뷰들을 둘러보며 느낀 점을 정리하자면, 히트맨3는 기술적인 문제나 스토리에 문제 없이 잘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스토리와 결말에 대한 칭찬이 많았고, VR로도 시도해볼 만하며, 단 게임의 길이가 좀 짧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재밌단 얘긴가? 그래서 한 줄평으로는 상당히 플레이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임이구나! 다음, 사이버펑크 2077은 12월 10일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출시된 지 대략 한 달 만에 벌써 거의 반값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과 베스트바이에서 할인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확인할 때만 해도 PC 버전만 세일된 가격으로 팔고 있었는데요. 이제 PS4, PS5, Xbox One, Xbox Series X까지 거의 반값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정가는 $60였는데요. 42% 할인된 $35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 버전은 33% 할인된 $40에 팔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식으로 PS5와 Xbox Series X용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PS4와 Xbox One용에는 차세대 버전으로 무료 업그레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경영진의 사과와 업데이트 계획에 따르면 차세대 버전의 출시는 2021년 후반쯤 언젠가에 출시된다고 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디지털 코드는 아직 정가에 팔고 있고,
특이한 점은 컬렉터 에디션은 오직 PS4용만 15% 할인된 가격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사이버펑크의 판매를 멈춘 소니는 아직까지 사이버펑크의 판매를 다시 시작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전 주문과 출시 후 판매로 1300만 장을 팔았다고 하는 CDPR은 지금 사정이 조금 안 좋다고 해도 망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 말은 CDPR의 계획대로 올해 안에 사이버펑크를 고쳐낼 것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DLC로 부족한 컨텐츠 또한 차근차근 추가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사이버펑크를 디지털로 다운로드해서 플레이하고 있고 미국에 머물고 있어서 한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지 이 디스크들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내년을 보시고 사이버펑크를 구입하실 계획이시라면 지금이 구입하시기 딱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다음 베데스다에서 출시된 오래된 게임 스카이림에 새로 추가된 모드를 통해 게임을 최대 초당 60프레임으로 플레이할 수 있게 되며 트로피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도 작동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새로운 스카이림 모드는 웨이튼이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에서 초당 60프레임으로 잘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할 일은 아래 링크에 가셔서 모드를 다운로드하시고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스카이림의 게임 내 모드 메뉴를 클릭한 다음 기존 저장을 부팅하거나 새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모드를 다운로드하여 활성화하고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거나 저장한 다음 메인 메뉴로 돌아가서 다시 모드를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하면 됩니다. 삭제 이후에도 게임은 여전히 초당 60프레임으로 실행이 됩니다. 성능 향상은 분명히 기계에 따라 다르지만 모드는 PS4 및 PS4 프로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다른 모드가 실행 중이면 트로피는 계속 사용할 수 없으며 스카이림을 다시 부팅할 때마다 60fps를 활성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런 초당 60프레임은 스카이림, 폴아웃4와 함께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도 지원합니다. 모드로 들어갑니다. 60fps를 선택해 줍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이미 인스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이 소식은 크래프톤의 김창한 CEO와 블룸버그의 인터뷰에서 공개되었습니다. 크래프톤은 퍼브지 스튜디오 및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작업한 팀인 스트라이킹 디스턴스를 포함해 여러 개발 스튜디오를 감독하는 지주회사입니다. 김창한 CE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2021년과 2022년에 두 개의 새로운 퍼브지 게임을 출시할 계획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 번의 히트작으로 머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출시될 게임은 퍼브지에 기반을 둔 새로운 배틀로얄 모바일 타이틀로 알려졌고 2022년에는 또 다른 퍼브지 관련 PC 게임과 콘솔 게임 데드 스페이스의 제작자 글렌 스코필드가 주관하는 이전에 발표되었던 서바이벌 호러 게임 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더 게임 어워즈 2020에서 공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퍼브지의 세계관에 설정되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개발자는 퍼브지의 세계관에서 이야기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전했는데요. 막상 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공개되었을 때는 퍼브지보다는 데드 스페이스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다니 출시되면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혹시 싫어요를 누르셨다면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저의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신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따끈따끈하고 재미난 소식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체크체크체크기였습니다. 바이.